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관리하자. 20대 초반이라고요? 필수예요. 피부가 민감하다고요? 필수예요. 피부에 진짜 미친 듯한 효능.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항산화를 느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한 애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뜨는 게 다를 거예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물랑이분들, 제 나이를 아는 물랑이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가 아니라 30대라고 얘기를 하면 믿으실까요? 안 믿는 물랑이분들도 있고, 아, 언니 그 나이로 보여라고 하는 물랑이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저 서른이에요? 라고 하면 다들 서른이에요? 뭐 20대 중반 같아요? 라고 약간 칭찬을 조금 듣기는 한데, 자, 그래서 우리 물랑이분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슬로우 에이징,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관리하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요거 알면 정말 좋다라는 찐 진심 어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꿀템 위주로 관리법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20대 때부터 엄청 강조를 많이 했었던 성분과 제품입니다. 바로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그리고 포르테 두 가지 제품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두 개를 약간 비교도 해보면서 이게 왜 좋은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몰랑이 분들이 레티날에 대해서 알까? 닥터 디퍼런트를 알까라고 내심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몰랑이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저 언니 이거 왜 안 하나라고 생각 했어요. 언니 저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저보다 더 찐템으로 잘 쓰는 물랑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오픈을 하자마자 30분 만에 전체 수량이 완판이 되면서 뭐 품절이 났다가 다시 재입고를 해가지고 이 재입고도 다음날 또다시 완판이 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수량 입고 품절 입고 품절을 반복을 했었는데 닥터 디퍼런트 안에서도 처음에 저한테 수량을 줬을 때 아랑님 이거 정말 충분한 수량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 그럴까요? 라고 해서 받았던 수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우리 몰랑이 분들이 비타민 A에 대한 니즈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레티놀이 아닌 레티날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처음 보는 몰랑이 분들은 뭐야 뭐야 닥터 디퍼런트가 뭔데 비타민 A가 뭔데 나 지금 처음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비타민 A는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거나 발라서 꼭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피부에는 바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타민 A에서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을 거쳐가지고 피부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에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면서 효과 효능은 떨어지고 안전성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더 좋은 성분이에요. 레티놀이 잘 안 맞으셨던 분들은 레티날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효과 효능은 높이면서 자극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제 다들 뭔가 복습하는 느낌으로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게 우리 피부에는 표피가 있고 그 아래 진피가 있어요. 표피는 진짜 얇아요. 우리 지금 보이는 이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의 하나의 가닥이 표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표피는 정말 얇디 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뭐냐 바로 진피거든요.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표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피를 어떻게 우리가 채우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세월이 지나면 찐으로 갈려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탱탱하게 우리 피부를 기둥을 세워주는 건 뭐냐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이 콜라겐이 25살 이후부터는 쪼그라들어요. 약간 이 탱탱했던 기둥이 쪼쪼쪼쪼쪼하고 쪼그라들거든요. 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냐면 모공이 늘어지고 피부결이 약간 쪼글쪼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콜라겐을 약간 촉진시켜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A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레티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바르면요 체내 세포 증식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에 나타나는 효과가 미친 듯하게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스킨케어 루틴에 정말 필수 코스로 꼭 넣어주세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이제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20대 초반이라고요? 필수예요. 피부가 민감하다고요? 필수예요. 정말 괜찮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 성분이고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일반 비타리프트 A는 안에 레티날 성분이 0.0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레티놀을 쓰다가 레티날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비타민 A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일반 비타 리프트 A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르테로 바로 넘어오셔도 괜찮기는 해요. 포르테는 레티놀 함량이 0.1%가 들어가 있거든요. 함량 자체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미친 듯한 효능. 나는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가 막 눈에 띄게 달라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요 포르테로 오시면 되고, 실제 엄청 많은 몰랑이 분들이 포르테 쓰고 진짜 난리 났어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언니 포르테 미쳤어요? 포르테 도른자예요? 포르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막 거의 막 너무 막 광귀니까 도는 정도로 몰랑이 분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리뷰를 한 거는 포르테니까요. 포르테 진짜 왕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성분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국내외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해보고 써보고 제형부터 만족도 마무리감까지 다 비교해봤는데 저한테 1순위였고 저한테 만족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제가 닥터 디퍼런트한테 연락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가져왔었던 너랑 나랑 아랑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갖고 써보면요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 피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몰랑이 분들은 요거 닥터 디퍼런트가 그 올리브영에서 오특 행사를 또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특으로 만나보셔도 되고 저도 이제 또 재진행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일단 닥터 디퍼런트한테 연락을 넣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 이게 여름 안으로는 해결될 것 같진 않고 한 3-4개월 정도 더 지나봐야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정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몰랑이 분도 혹시 미리 경험하고 싶다면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닥터 디퍼런트랑 함께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고요. 짜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시카 메탈 크림 비타리프트 A 더블 티펜스 썬블록 요 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50분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하긴 했었는데 물렁이분들 진피가 진짜 찐으로 중요해요. 진피 안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그 콜라겐 중에서도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앰플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얘는 바이오던스의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이에요. 이 바이오던스 그 콜라겐 마스크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잘 쓰던 제품이 있거든요. 그 콜라겐 마스크팩 여기 띄워놓을게요. 띠링. 이 콜라겐 마스크팩은 이 자체가 콜라겐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찐으로 쓰는 앰플이 이거거든요. 근데 얘 이름이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이에요. 광채가 차르르르 도는 제형감인데 마무리감은 앰플 그 자체? 뭔가 끈적임도 없고 엄청 그냥 말캉말캉한 제형감이거든요. 쓰면 뭐에 좋냐면요 모공 타이트닝에 좋아요. 그래서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모공 넓으신 분들이나 코에 모공이 넓어서 땀피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게 콜라겐이 쪼그라들면 모공이 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모공이 늘어지면 이 모공으로 피지와 땀 노폐물이 더 많이 끼고 그 사이로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화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점점 노폐물이 끼이면 거기에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공 자체를 조여주는 거, 모공 자체를 타이트닝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줄여주냐? 꼭 콜라겐을 채워가지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잘 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병, 4병 정도 찐으로 잘 쓸 정도로 엄청 괜찮거든요. 왜 내가 콜라겐을 안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좀 미리미리 써놓을 걸 그러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미리미리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잘 쓰는 앰플 또 두 가지 소개해볼게요. 얘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스킨 스티커즈의 세이페룰릭이라고 해가지고 항산화 앰플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이제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차단해주고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인데 이 앰플은 항산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자체 함량이랑 효능이 조금 세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 피부가 예민하거나 뭔가 극극극 민감성이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한 병으로 정말 약간 진짜 진정한 항산화를 느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찐으로 많이 느낀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고 이게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면 약간 데일리로 쓰기 좋은 거는 이거입니다.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샷이에요. 이
제품은 원래 이제 미백 기능성으로 원조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안에도 항산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랑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을 쓰면 기미, 잡티, 뭔가 트러블 흔적, 멀티로 케어를 해주면서 항산화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다. 근데 스킨스티컬제 자체가 너무 독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데일리로 순하게 쓰기에는 이 글루타치온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으면서 서브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 판테놀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E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멀티 항산화 네트워크, 멀티 미백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뭐 피부 미백뿐만 아니라 뭔가 잡티, 흔적, 기미, 뭔가 트러블 자국 이런 것도 멀티로 케어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약간 나는 복잡한 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몰랑이 분들한테는 이 글루타치온 추천드리고 싶어요. 몰랑이 분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디바이스 정말 좋아해서 메디큐브 뿐만 아니라 LG 제품들, 뭐 닥터탱글 그 외에도 뭐 막 보텐튜브 230만원짜리 정말 많은 수많은 디바이스를 구매를 해보고 써보고 리뷰도 정말 거침없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요즘 들어 제 마음을 홀린 제품은 짜잔 LG의 더머세라입니다. 얘는 슈링크를 가정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슈링크 자체가 초음파를 쏴가지고 피부에 리프팅을 올려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저는 LG 더마세라요. 약간 어나더 레벨이다. 그 아래 있는 애들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진짜 많은 디바이스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제가 심지어 요즘에는 디바이스 제조사까지 요즘 찾아가가지고 디바이스 비교하고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부품 원리까지도 제가 직접 미팅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바이스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를 LG는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에? LG랑은 비교하지 말라고요? 라고 하니까 LG는 이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치 LG는 가전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기술력이 조금 다르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조금 더 확신을 받고 아 LG 더마세라 진짜 다르구나라고 한 번 더 느꼈거든요. LG 더마세라 쓰면 즉각적인 이 리프팅뿐만 아니라 이마에다가 쏘면요 다음날 눈 뜨는 힘이 달라져요. 이 쌍꺼풀에 그 눈 뜨는 힘 있죠? 그것조차 달라지고 이중턱 그리고 얼굴 라인이 이 올라가는 게 달라요.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만족도가 너무 다르고 꿀팁이 있다면 콜라겐 앰플이나 수딩 밤, 수딩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땡겨준 다음에 쏴주세요. 다음날 느낌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짜잘짜잘한 디바이스 리프팅 관련된 거 살 바에 하나로 끝내고 싶다 LG 더마세라요. 애매하게 슈링크 돈 줄 바에는 저는 차라리 집에서 이거 쓸래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달바의 비건어리 콜라겐인데 얘는 샤인 머스캣 맛이에요. 근데 몰랑이 분들 제가 근데 이거 몇 번 소개해가지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얘는 먹는 콜라겐입니다. 오늘 완전 콜라겐 집중하는 얘기네요. 콜라겐이요 먹고 바르고 둘 다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먹어봤던 콜라겐 중에서는 가장 비릿함이 없었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제가 항상 얘기한 속세의 맛이라고. 콜라겐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닌데 얘는 맛있어서 먹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 젤리예요. 젤리 이렇게 젤리가 있고 청포도 맛이랑 똑같아요. 너무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친구들한테 소개하는데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한 애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량 구매해가지고 집안에다 쌓아놓으면서 먹겠어요. 정말 맛있어. 입안이 심심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좋아서 먹어보면 진짜 흥미나. 너무 맛있어. 콜라겐 찾으시는 분들은 달바 비건어리 왕 추천합니다.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게 있어요. 얘는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인데 꼭 이거를 구매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신혼여행 가서 구매를 해왔는데 비오틴 젤리고요. 안에 5000mcg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함량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국내에도 비슷한 이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비오틴이 뭐에 좋냐면요. 손톱 갈라진. 여자분들 우리 네일아트 하면 손톱이 얇아지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와 효능이 찐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통을 다 먹었어요. 12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먹었거든요.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잔머리가 자라요. 근데 6개월 먹어보고 나서는 이 앞에 이거 보이세요? 가시들이 보이는 거? 이거 제가 자른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뭐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가 가시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너무 신기해. 보이시죠? 얘네들. 얘네들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가 자란 앞머리거든요? 그리고 비오틴을 먹으니까 네일아트가 진짜 빨리 자라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어제 만났던 매언니한테도 비오틴 너무 좋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매언니는 대싱디바를 붙이는데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얘가 너무 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제품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비오틴은 꼭 챙겨드세요. 이게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 머리카락 탄력 없으신 분들, 그리고 손톱, 발톱 약해서 부러지고 갈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비오틴이 진짜 짱입니다. 특히나 머리카락 모발은 한 번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미리미리 챙겨줘야 되고 미리미리 먹어줘야 돼요. 진짜 먹을수록 효과와 효능을 찐으로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 비오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솔가의 밀크 시슬이에요. 이 밀크 시슬은 뭐냐면 이제 간에 좋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 노래 아시죠? 피곤은 여러분 간 때문이에요.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점점 망가지면 피로하고 제대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챙겨야 될까요? 간에 좋은 영양을 챙겨야 되겠죠. 얘는 밀크 시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분 자체를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먹었을 때 확실히 간의 회복, 간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뜨는 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뭔가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짜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개복치 몸인데 그런 저 요즘 정말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바로 밀크 시슬이에요.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같지 않다던가 뭔가 몸이 점점 축축 처진다던가 한다면 밀크 시슬 꼭 챙겨 드세요. 진짜 피곤은 간 때문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특히나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추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정말 찐으로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들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몰랑이분들한테 많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벤트는 더보기란으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